자, 리포액트 단독 기사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증거자료들이 조작이 됐는지. 자, 우선 저기 보면은 평화부지사 국외 출장 계획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예. 저 국외 출장 계획이라고 하는 데는 부지사가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누군가가 결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재명 지사의 저 결재란이 있는 겁니다. 결재를 하셨어요. 근데 저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쌍방울의 쌍자는커녕 쌍시옷도 안 나옵니다. 그냥 국외 출장을 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오겠다. 요 정도가 계략적으로 써 있고 일정 써 있고 경비 써 있는 정도예요. 근데 남북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 출장에 대한 결과 보고는 평화부지사 전결이에요. 이거는 내부의 기록으로 남겨 놓는 거고 감사용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굳이 지사가 결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라고 해요. 전결 규정에 따라서. 그런데 검사는 이 두 개를 섞어버립니다. 판사도 같이 섞어줘요. 그래서 보십시오. 문건을 보고받아서, 그러니까 결과 문건을 보고받는 등 김성태 대남 약속과 그에 따른 경기도 지원 보증하에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웃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증거 조작 아니겠어요? 그렇죠. 증거 조작이죠. 참 여러 가지 하네요. 검찰들이. 네. 또 공소장에 오류가 드러났어요. 지금 판결문의 오류를 갖다 방금 말씀드렸고 이거는 공소장의 오류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증인에게 좋은 일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말했나요? 하고 검사가 이 검사는 얼마나 친절한지요. 원래는 증언을 들으려면 그때 당시에 뭐 이화영 지사는 뭐라고 약속을 했나요? 이러면 아 이화영 지사는 언제 어디서 왔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화영 지사가 몇 월 며칠에 어디서 당신과 만나서 이러이러한 것을 약속했다고 하였나요? 예. 예, 아니오로만 답하게 하고 있어요. 아, 객관식. 예. 그것도 이지선다요. 아, 아, 객관식. 예, 아니오식. 예, 예, 아니오식. 너무 쉬워. 네. 김성태가 외우지 못하더라고, 보니까. 아, 머리가 안 따르는군요. 예, 사실, 네. 그, 뉴탐사의 권지영 기자가 김성태한테 딱 진격해가지고, 예. 직격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혹시 회유당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런 것은 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쌍방울 직원들 본인이 회유한 적 있습니까? 그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그걸 검사들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요. 김성태 그런 식으로 어리버리하게 답변을 하는 사람이다. 예. 따라서 이지선다 예안이요 네. 객관식 문답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겠네요. 네. 보통은 그렇게 되면은 재판부가 제재하거든요. 아 제재하잖아요. 재판부 네, 그렇죠. 뭐 하는 거냐. 유도 신문이죠. 그렇죠. 거의. 답을 알려주고 앞에 답을 다 넣어주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예. 네. 그냥 유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유도 신문까지는 아니어도 정답을 다 알려주는 이런 질의응답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데요. 그럴 때도 김성태가 자기가 위증을 하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해? 문제가 될까봐. 네. 그래서 저도 만찬 상태라서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증은 피할 수 있대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어떻게 또 교육받고 나왔나 보네. 그렇죠. 예. 네. 이건 변호사한테 교육받은 거. 이제 예, 아니오 대답은 검사한테 교육받은 거. 자, 저렇게 그 공소장의 32페이지에 보면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 이렇게 압축이 돼 있는 거예요. 어? 말하는 등. 피고인 이재명은 김성태에게 이게 이제 이재명의 공소장입니다. 요 전에 요거는 네. 재판에서의 기록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판 기록을 옮겨 적어서 이재명의 공소장을 작성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김성태에게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김성태로부터 북한과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납해 주기로 한 사실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화를 10초 동안 했다 그러거든요. 10초. 아, 10초. 10초라고 하면은 저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을까요? 경기도 스마트 사업을 위해서 하고 끊었어야지. 맞습니다. 그 얘기밖에 나오겠어요. 왜냐면은 그 앞에 전화를 바꿔준다 그래도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를. 아, 안녕하십니까. 한다. 안녕하세요. 아, 또 이재명 도지사님, 저 김성태입니다. 네, 쌍방울 김성태입니다. 그러면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요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정도 그때 북한과 스마트업 하다 끝나는 거예요. 10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거 갖고 안 되니까 그것도 만취해 있는 상태여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니까 검사가 저렇게 써줬어요. 이 소설가 아닙니까 검사가? 봉지욱 기자는 검사가 화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저는 소설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화가와 소설가 이런 비루한 검사 따위들하고 검사 랄라들하고 비유를 해드려서 너무 특수 죄송합니다. 특수효과 분장사 정도 되겠습니다. 그분들도 무슨 죄예요. 난 요즘에 개들이 제일 불쌍해요. 멧돼지하고. 그렇죠. 개들이 뭐 아주 개들이 그 더러운 검사들하고 비유가 되고 멧돼지는 윤석열하고 비유가 되잖아요. 네네. 멧돼지는 그냥 생존 본능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개들도 뭐 그렇고요. 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작질을 하는데 그걸 놔둬야 되겠습니까? 저런 거 한 검사들은 진짜 박살을 내야 됩니다.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또 이제 탄핵 올리면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자꾸 기각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하지 않고 이제 헌법재판소는 없애버리고 국회에서 그냥 해버리든가 해야 된다. 탄핵을 진짜 헌법재판소는 헌법 소원만 다루게 하고 네. 이 공무원들의 탄핵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그냥 결정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저는 헌법재판소를 아예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솔직히. 이상한 판단들 자꾸 내려가지고 아홉 명이 모여 앉아요.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은 관습 헌법. 아, 네. 그거 너무나 충격적인 판결이었죠. 저 그때 귀로 의심했어요. 네. 이거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관습 헌법, 관습법. 네. 그 영국에나 있다고 여겨지는 그 관습법이 그렇지. 우리나라도 있었던 거야. 갑자기. 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을 줬잖아요. 네. 그게 정치적 판결인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사안들은 국민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직접 국민들이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어지간한 판사 탄핵 정도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인 의회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의회가 처리하면 대개의 나라에서는 의회가 처리하면 탄핵이 됩니다. 그럼요. 대통령을 뭐 헌법재판소 같은 데를 둔 거는 그렇다고 쳐도 아니 판사나 검사를 탄핵 못하는 의회가 그게 힘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판사 검사 세리들이 그냥 국회의원 보기를 갖다가 완전히 동네 강아지 보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런 조작질을 마음껏 해도 뭐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검사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검사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자, 요 부분. 검사와의 거래 직후 쌍방울이 안부수품 가져갔다. 이것도 제목만 봐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거 간단하게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쌍방울의 임원들이 지속적으로 이 안부수의 딸을 이용해서 검찰이 회유를 하는 작업을 도와요. 돕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증거가 담겨 있는 안부수의 휴대전화를 딸이 받았을 때 그것을 쌍방울이 가져가서 지금까지 은닉을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은 완전히 검찰하고 쌍방울은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이 조작 사건에 동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 보세요. 안부수 딸. 내일 땡땡 사장님 오후에 뵙기로 했는데요. 그 아버지 휴대전화를 전달해달라고 하셔서
그럼 땡땡 대표님 뵙고 전화 줄래요? 오후에 일 잠깐 보고 있을게요. 아니 사장님이 오후로 하자고 하셔서 정확한 시간은 몰라요. 혹시 저 몇 시 정도인지 여쭤보면 땡땡 대표님이 곤란해하실까요? 정확히 언제 연락이 오실지 우선 연락 오시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런데 핸드폰 드리고 뭐고 이게 맞는 건가 싶어요. 아니 근데 핸드폰은 왜 달래요? 아니 대지라고 있는데 핸드폰에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서 확인하면서 얘기할 건가 봐요. 아이 미치겠다. 아빠가 유리한 입장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이거 스스로 무덤 파는 게 아닌가 몰라. 에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겪은 일을 그대로 얘기한다면 핸드폰이 왜 필요합니까? 그럼요. 예. 이거는 핸드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대본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뭐 핸드폰에 불리한 내용이 있어서 알려지면 안 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없애려고 했을 수도 있죠. 이게 자 보세요. 오전에 안부수가 딸한테 전화를 합니다. 오후에 쌍방울이 딸한테 전화를 합니다. 2월 17일입니다. 그리고 2월 18일에 오전에 딸이 쌍방울에게 아버지의 폰을 전달합니다. 이거는 조작해서 모의 위증을 하고 그리고 그 모의 위증의 증거물을 없앤 그런 결과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자, 한번 보십시오.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했어요. 쌍방울이 안부수 딸에게 주택 제공을 약속합니다. 김성태가 해외 도피 중이었어요. 김성태가 체포 및 압송이 된 게 1월 17일, 2023년 1월 17일이었는데 근데 안부수가 딸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나 검찰과 합의했다. 그러니까 조만간 나갈 거야. 이날 오후에 쌍방울 임원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딸은 그 전화를 받죠. 2월 17일, 한 달 뒤입니다. 이 한 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한 달 동안에 김성태와 검찰, 안부수와 검찰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동일화된 거죠. 같이 밥 먹고 예. 회 먹으면서 예. 하나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들만 입을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쌍방울 임원들이 등장하는 거죠. 쌍방울 임원, 안부수 딸로부터 안부수 휴대전화를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그게 2월 18일에 확보를 해놓고 안부수의 검찰 진술이 바뀝니다. 800만 달러가 이재명 방북 비용이다. 수원지검에서 안부수 분열을 상봉시키는 게 한 달 뒤에요. 전화기를 검찰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네요. 거짓말이죠. 벌써 전화기가 왔다 갔다 다 했잖아요.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 뉴스타파가 검찰의 해명이 나온 다음에 이걸 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만 봐서는 이게 해설이 안 되면 이 기사가 왜 중요한지 모르신다니까. 이거는 대서특필이 되고 해명한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조작질한 검사들까지 전부 다 줄줄이 기자들의 그 질문 공세에 시달려서 말라 죽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게 3월 18일 날 벌어질 때 검사와 쌍방울 임직원이 동석해서 안부수 부녀가 상봉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감시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그리고 검사가 김성태, 안부수, 박용철 등 공범 5명을 불러서 대지를 핑계로 입을 맞추는 게 3월 19일부터 3월 20일. 그리고 이게 마무리돼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쌍방울은 안부수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줍니다. 그리고 안부수는 이화영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서 기존에 자기 재판에서 했던 법정 증언을 번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안부수는 자기 재판에서는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서 처벌을 받았거든요. 네. 이화영 재판에서는 지금 네, 그렇죠. 주가 조작이 아니라 네. 방북비용 대납이라고 네. 주장을 합니다. 같은 법원에서 그런 판결 두 가지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모순된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그거 가지고 네. 애완견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왜 한쪽만 보도하냐? 그렇죠. 이게 모순되는 게 다 두 개 나왔는데.
검찰들 참 일을 잘하긴 잘합니다. 나쁜 쪽으로. 예. 자, 이 정도 되면은 이거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입니까?